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운명연구소의 이한입니다. 자, 오늘은 상담 때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서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저는 사업을 해도 될까요? 아니면 계속 직장을 다녀야만 할까요? 직장생활 모두가 사실 적성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번아웃 증상도 자주 오고 또 수시로 이직을 하는 일도 발생을 합니다. 저 역시 그 과정을 피하지는 못했었고요. 현재 지금의 직업으로 제가 자리를 옮기기까지는 꽤 많은 방황이 있었어요. 이걸 진작에 좀 제 스스로 사주학을 독학을 일찍 할 수 있었다면, 어릴 때부터 사주학을 교양 학문처럼 배울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사주를 알고 나서 많이 후회를 했죠. 오히려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지나왔던 과거를 점검하는 부분에서는 사주가 참 매력적이었고요.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었어요.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동안 댓글로도 꾸준히 제 사주는 신약인가요? 제 사주는 신강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신 분이 있었는데 많으셨어요. 그동안 일일이 답변을 드리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 다시 한번 이제 오랜만에 무료 강의 재생 목록에 이 강의를 이제 업로드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한번 전달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본인이 태어난 날짜를 먼저 좀 확인해주세요. 그게 한자를 봤을 때 토에 해당을 하는 건지, 아니면 금에 해당을 하는 건지, 수일간인지, 목일간인지, 화일간인지. 여기서 혼용하실 때 잘못 하시는 경우가, 기둥은 주를 붙여요. 그래서 일주,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위에 있는 간지만 얘기할 때는 월간, 연간, 월간, 일간, 시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자신의 일간이 뭔지를 찾으시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기토일간입니다. 그래서 토가 이제 중심이라서 제 걸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 그림을 만들어 봤는데, 우선 신강인가를 보려면 태어난 월을 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태어난 월이 신강신약 보시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 말고 또 특이하게 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태어난 계절을 보시면 돼요. 태어난 계절, 겨울인지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이걸 판단하시면 됩니다. 양력으로 5월, 6월, 7월 여름이고요. 양력으로 2월, 3월, 4월, 물론 2월 같은 경우는 아직 추운 계절이긴 한데 양력 2월이면 봄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요. 그래서 2, 3, 4, 월달은 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5, 6, 7월은 여름이고, 8, 9, 10월은 가을이고, 11, 12, 그 다음에 1월까지는 겨울이에요. 그 계절을 보셨을 때, 자, 내가 만약 토일간이다 그러면 여기 지금 계절이 내가 여름에 태어났는지, 즉 저 같은 경우는 여름에 태어났어. 그러면 화가 저한테는 인성이에요. 지금 제가 마우스로 돌리고 있는 이 왼쪽에 있는 화가 저한테는 인성이 됩니다. 나를 도와주는 것, 그것이 인성입니다. 그럼 나는 무엇인가? 나는 내 일간자리에 있는 이 오행은 비경겁재라고 합니다. 비겁이라고 같이 지칭을 하게 돼요. 즉 정인, 편인에 해당하는 이 구성과 겁재와 비견에 해당하는 이 구성이 있는 경우, 내 태어난 계절과 함께 봤는데 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신강입니다. 신강한 사주구조는요, 일단 알아서 잘해요. 그래서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 초반에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상당한 방황을 할 수 있습니다. 맞지 않아서. 왜냐면 내가 알아서 다 잘하거든. 사람들에게 굳이 섞여서 내가 에너지를 받지 않아도 돼요. 그만큼 직장생활을 했을 때 불합리한 부분들이 눈에 잘 뜨일 것이고, 또 비효율적으로 돌아가는 부분들이, 아, 내가 사장이면 더 잘할 수 있는데, 당연히 그만큼 불만이 더 커지겠죠. 그게 이제 신강사주분들이 겪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거냐면 원진이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진 구성. 원진은 속에 있는 지장간끼리는 사실 암합을 하는 구조예요. 원진 가지고 뭐 부부가 서로 이혼을 한 해 만에 이렇게 많이들 보시잖아요. 근데 그 원진 구성이 태어난 월과 태어난 날짜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또 알아서 또 잘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직장생활 다니실 때 본인이 잘 되는 것을 시기 질투하는 분들이 주변에 항시 계시고, 또 그만큼 내가 좀 따로 떨어져 나와서 사업을 하거나 나의 전문 직업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수시로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독립을 해도 잘 하실 분들이죠. 실제로 좀 이제 과정은 있으시겠지만. 그래서 자, 이제 제가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제가 아까 신강 얘기를 먼저 드렸잖아요. 자, 보이시나요? 네, 제사주에서 연주와 시주만 가리고 지금 겉으로 이렇게 드러내는데, 개미월의 기축일입니다. 제사주고요. 그러면 여기 미월, 태어난 달을 보라 그랬어요. 여름이죠. 여름에 태어난 기토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화면 다시 한번 보시면 저는 여름에 태어난 즉 인성과 비견 이 인성과 비견 그룹에 속해지는 거죠. 그렇다면 알아서 자라는 케이스예요. 직장 생활을 하게 된다면 많은 방황이 또 예상이 되죠.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가서 결국엔 자영업 즉 내가 혼자서 기획하고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자기가 기획하고 하는 일들이 잘하는 일로 즐길 수가 있는 일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 밑에서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답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이런 비견이나 또는 겁재나 혹은 인성을 월에 있는 구조일 경우에 계속 당신은 직장생활 하시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안합니다 라고 상담을 해줄 경우에 이제 그 부분은 또 좌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걸 또 보여드릴게요. 프리랜서나 또 자영업을 하기는 하는데 다른 사람들과 계속 같이 일을 해야만 되는 사주도 있어요. 약간 다른 케이스인데 그게 이제 이런 구조거든요. 잘 보이시나요? 이거는 갑오월에 여름에 태어난 을묘일이라고 하는 사주 구조예요. 제가 한번 만들어봤어요. 아, 이것은 지금 보신 바와 같이 비겁 구조가 있기는 한데 태어난 월이 여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이 비겁 구성 때문에 협력은 하지만 태어난 구조 자체가 신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영업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좀 많이 붙어서 협력을 하는 스타일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사주 구조도 있어요. 사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독립해서 뭘 하시더라도 계속 사람들과 얽히고 설키고 좀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완전 1인 체제로 가기는 어려워요. 어쨌든 간에 그럼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게 다시 칠판화면으로 가서 자 신약 구조입니다. 신약은요 이제 인성과 비겁을 뺀 나머지 즉 이 일간에 해당하는 비겁의 힘을 설기하는 식상 그리고 이 식상이 생에서 나오는 또 역시 일간이 이제 재성이라는 에너지에 의해서 또 쓰임이 있는 거고요. 식상, 재성 혹은 일간을 극하는 관성 이렇게 세 가지의 에너지에 의해서 일간이 조정을 당합니다. 이건 이제 신약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해요. 신약, 몸이 약하다는 게 아니에요. 에너지가 그런 구조라는 거죠. 관성이 강하거나 식상이 강하거나 재성이 강하거나 쭉 구독자님들의 댓글을 봤을 때 식상이 강한 구조예요 라고 댓글 달아주신 분 제가 최근에 뵀거든요. 상담을 직접 해보지는 못했는데 댓글에 자주 보이는 분 중에서 그런 분이 계신 걸로 알고 그분도 마찬가지로 독립을 해서 하시는 게 늘 이제 유혹이 있을 거예요. 아, 나 내 사업 하고 싶다. 왠지 하면 잘할 것 같아. 근데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과 계속 협력을 해야 될 수 있어요. 태어난 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또 예를 들러 또 가볼게요. 자, 정화일간을 좀 제가 보니까 좀 구조가 좀 쉬운 구조이기도 하고 겨울에 태어난 두 분의 구조를 좀 보여드릴게요. 한 분도 기해월에 태어난 초겨울에 태어난 정화일간이고 정유일주일 그리고 두 번째도 무자월에 태어난 달만 봤겠죠. 정유일주일 둘 다 정화일간이죠. 그러면 이 두 구조를 봤을 때 이분들은 당연히 신약합니다. 겨울에 태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직으로 가기보다는 직장생활을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과 특히나 이 자유구조 같은 경우도 너무 착하고 너무 고지고대로 자신의 신념이 강한 분이세요. 직장생활 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다른 사람들과 에너지를 주고받고 다른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을 하고 응원을 해주고 이런 구조 속에 계신 것이 본인의 꿈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좀 편한 구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신약한 사주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고 여기서 또 이 두 구조뿐만 아니라 이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병인월에 정유일이에요. 정유일주. 정화일간이지만 조금 다르죠. 봄에 태어났어요. 초봄에 태어난 정유일주예요. 정화일간. 자, 인유가 바로 그 구성이거든요. 이 일지에 해당하는 유 속에 신금이 있고 병인월이라고 하는 이 인목 속에 병화가 있어서 조건 없이 병신합이 속으로 암합이 되는 구조죠. 그렇다면 원진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기획하고 또 자신이 알아서 잘하는 케이스예요. 그러나 직장생활을 하면서 그 속에서 발돋움은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좀 불편하시겠죠. 결국에는 자기 전문직이나 자기 사업으로 갈 뿐이시긴 한데 직장생활이 불가능한 구조는 아니라는 것. 신약하기 때문에 직장생활의 형태로 평생 직장생활 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원진 구성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알아서 기획하고 알아서 잘하는 다른 사람들의 에너지를 굳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전형적인 또 직장생활 구조입니다. 을묘월이니까 양력으로 3월 초에서 4월 초에 해당하는 묘월에 태어난고요.
경술 일주, 즉 경금일간. 경금일간도 지금 보신다면 이거는 이제 묘술이 또 합의되는 구조가 이렇게 신약의 신약사주이지만 이게 재성이잖아요. 재성을 원로 두고 있는 신약한 구조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합의되는 또는 이제 합의나 형이나 그런 구조가 있을 때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에너지를 받는 케이스가 더 많아요. 그래서 함께 어차피 일을 하게 됩니다. 결국 직장생활 하시는 것이 마음이 편하고 굳이 자기 사업을 버려서 리스크를 버리지 않습니다. 굳이 위험한 일을 하지는 않아요. 쭉 이렇게 또 상황 살펴봤는데 자, 또 특이한 거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주구조는 가을에 태어났죠. 초가을에 태어난 병신월에 태어난 병자일주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구조는 어떠냐면은 이것도 합이 있어요. 보시면 신자진의 신자 지금 합이 보이실 거예요.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되는 구조가 돼요. 직장 생활을 하시는데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다거나 또 어떤 소속사, 기획사 이런 데 이제 소속이 되어서 일을 하러 다니시는 분의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이나 형의 구조가 있으면 그리고 또 신약한 구조이기 때문에 직장생활 또는 소속된 일을 하실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요. 신강은 인성이나 비겁이 많은 구조인데 헷갈리시면 태어난 계절을 보십시오. 또 나머지 식상, 재성, 관성 즉 식재관이라고 합니다. 이를 합쳐서 세 가지를 이게 식재관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내 월지가 그렇다면 신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구성을 보는 거죠. 보시는 거예요. 오늘 영상이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영상 아래쪽에 그 땡스라고 있어요. 그 땡스 클릭하시면 댓글도 다실 수가 있으면서 또 후원금도 약소하게 커피값 정도로 이렇게 저에게 전송이 가능합니다. 제게 큰 힘이 되고 있고요. 가끔 이렇게 소소하게 무료 강의 영상 꼭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